일과 삶의 균형만큼 일터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산업직접법 제5장의 이에 따라 추진되며 청년이 꿈꾸고 일하며 건강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활력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크게 산업환경개선펀드, 민간대행사업, 정부출연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산업단지의 문화, 복지,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산업단지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속시키는 힘입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이 어떻게 활력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는지 알아볼까요?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 조성 사업. 산단환경개선 펀드 조성 사업은 정부 출자금을 시드머니로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금을 산업단지 내에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100억에서 500억 규모 내외로 펀드를 투자하고 조성 후 10에서 25년 이내에 청산을 진행합니다. 민간 사업자는 적은 초기 자본금으로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산단환경개선 펀드 조성 사업을 통해 57개 사업에 총 5조 8,991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총 6조 9,32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펀드 사업을 통해 변화되는 산업단지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구조고도와 민간 대행 사업. 구조고도와 민간 대행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와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내 주거, 복지,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와 대행사업자로 선정되면 법률에 따라 토지용도 변경 및 규제 완화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년간 구조고도와 민간 대행사업을 통해 총 48개 사업에 5조 1,876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체육시설, 주거시설, 첨단시설 등을 유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출연사업. 정부출연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 및 산단대개조 지역 총 480개를 대상으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총 4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단지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시설과 기관을 직접화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지원센터는 한 건물 내에 제조용복합과 사업화 양산을 위한 공간은 물론 기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해 사업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합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창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대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이 직접화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카페 등 편의시설, 식당, 헬스클럽, 도서관은 물론 숙박 가능한 비즈니스 레지던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산업단지 내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쉼터를 도입하여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길과 쉼터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22년 8월 기준 혁신지원센터 21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18개, 복합문화센터 60개, 아름다운 거리 조성 29개로 국비 3,622억 원, 매칭비 3,714억 원으로
총 7,336억 원을 투입하여 12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은 오늘도 청년이 즐기며 일하는 곳,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갑니다.